결전 다크사우론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1시 쪽, 다크사우론에서 1시 쪽. 그리고 이 붉은색 쪽은 경종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11시. 가로 지역이 걸렸습니다. 네. 예, 가로 지역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회로 지역이나 대각선 지역이 걸렸을 때보다 교전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교전의 타이밍은 초반, 중반, 중후반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두 선수. 끊임없는 교전 중에서 어떤 선수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그대 저그전 같은 종족의 싸움입니다. 특히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가 탈락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네. 그렇죠. 예. 나라고 빠지게 되죠. 그렇죠. 일단 저그대 저그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선수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잠깐의 실수에 의해서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같은 종족의 같은 종족 간의 싸움이라는 어떤 그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이 저그대 저그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버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날리느냐 혹은 뭐 드론 정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버로드 날리는 방향 자체는 서로 균등합니다. 아주 공평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렇죠. 있고요. 홍진호 선수가 먼저 드론을 대각선으로 보내보는데요. 드론을 같이 그냥 빠른 타이밍에 대각선을 내려보낸다. 정찰을 빨리 한다는 의미인데요. 대각선 쪽으로 가다가 지금 오버로드 만나니까 예, 11시 지역으로 가고 있죠. 네? 홍진호 선수는 언제나 최근 플레이가 아주 신중합니다. 정말 신중해요. 무조건 상대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 간에 드론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테크트리나 의도를 좀 파악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이죠. 자, 본진 트윈의 처리 홍진호 선수. 그리고 변은정 선수는 게스와 스포닝 불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홍진호 선수는 스포니플이 없습니다. 변은종 선수 저그대 저그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박경락 선수를 상대로 했었던 그 블레이드 스톰 경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서로 안 맞는 걸 T지역을 가져가고 플레이를 해보자 뭐 거의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박경락 선수의 드론 견제에 안 맞는 걸 T지역에 해처리를 못 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변은종 선수의 빠른 상황 대응 테크트리를 활용한 그 유리세 전략적 활용 그런 면에서 변은정 선수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선전 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선전 경기에서도 짐레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 굉장히 인상 깊었지 않습니까? 그게 김금백 선수였던 것 같은데 유닛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홍진호 선수의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변은정 선수입니다. 또 팀이 팀이지 않습니까? 소울팀. 네. 저그군단이라는 소울팀에서 얼마만큼의 여러가지 변수를 가지고 예, 경기에 임했는가.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지 않아도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테크트리는 약간 변은종 선수가 빠른데 레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해처리 하나 더 추가로 늘려주는 변은종 선수 레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이에 비해서 네, 뒤늦게 레어 가고 있는데요. 홍진호 선수는 조금은 변은종 선수보다 초반에 부자 플레이를 선택을 한 것이고 변은종 선수는 테크트리 쪽을 테크를 올리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네. 그 차이는 뭐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드론 생산에만 치중해주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전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빌드 차이가 뭐 상대는 앞마당을 먹는데 앞마당을 먹는데 지금 이쪽은 구드론 스포닝이다. 그러니까 구드론 발업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엇갈리는 빌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교전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 네. 이후에 이제 이 나오는 유닛들 어차피 똑같을 게 뻔한데 이 유닛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체이를 좀 벌이느냐. 이걸 이제 좀 집중해서 쳐다봐야겠죠. 변은종 선수는 스파이어. 홍진호 선수는 아직까지 레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듯. 자, 살짝 집을 비운 상태에서 저글링이 아장아장아장 벌어서 올라갑니다. 저글링 스피드업은 먼저 끝났죠, 변은종 선수.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변은종 선수의 본진 지역인데, 네. 홍진호 선수의 본진 지역을 보면 드론이 확실히 변은종 선수보다 좀 많거든요. 예. 언트폭에 지금 드론 3 정도가 더 많아 보이는데, 저 차이는
테크트리가 늦은 대신 분명히 부자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플레이인 즉슨 저그대 저그전에서 멀티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거나 뮤탈리스크를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 부자 플레이라는 것의 단점은 초반에는 물론 가난한 플레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플레이를 선택한 선수보다는 초반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물량에서 차이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변은종 선수에게 네. 어떤 변은종 선수가 어떻게 데뷔를 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 저글링 앞쪽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 둘이서 빤히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저그 대 저그전에서는 언제나 보이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언덕 쪽에서 좀 내려다 보는 쪽이 조금 더 예, 위압감 있지 않을까. 자, 홍진호 선수의 진영. 변은종 선수 스터디 생산에서 홍진호 선수의 오버로드를 잡아냅니다. 지금 그 스컬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민을 했어요. 잡을까? 말까? 자, 저글링 때 접전이 일단 벌어져 보는데요. 홍진호 선수 저글링 숫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변은종 선수의 본진 입구 쪽. 자, 홍진호 선수 해처리 하나 추가. 야, 이거는 지금 타이밍이 홍진호 선수 위험합니다. 부자?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스컬지로 오버로드 테러를 당했거든요, 먼저. 네. 자, 그렇다면은 막힐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 그런데 예, 대응 좋아요. 자, 변은종 선수의 저글링에 대한 대책을 홍진호 선수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 홍진호 선수가 부자 플레이를 완벽한 승리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앞마당까지 네. 선택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수세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수세인데 이거 지금 뮤탈리스크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유닛은 지금 오버로드밖에는 없거든요. 저 스커지는 라바 위에 선수의 스커지. 그렇죠. 에그 위에 딱 잡은 스커지를 하고 있죠. 나오자마자 데미지를 주겠다 생각했는데. 와, 변은종 선수 이런 플레이 정말 좋죠. 그러면서 자신은 변은종 선수 앞마당을 뒤적은 가져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버로드 나오자마자 데미지 약간 입은 상태. 이게 오버로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견제를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스커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변은종 선수의 스커지예요. 자, 에그 위에. 에그 위에. 그냥 홀드 시켜놓는 모습도 있죠. 예. 자, 홍진호 선수의 선택은 저글링 우르르 뛰어봅니다. 변은종 선수의 앞마당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인 듯. 오, 예. 그렇죠? 오? 입구가 열리면서 홍준호 선수의 저글링 뛰어들어갑니다. 적잖은 숫자. 야, 이거 위험한데요. 변은종 선수 저글링 어디로 갔죠? 저기 단가요? 앞쪽에서 어, 그냥 러쉬를 가는데 이거는... 자, 변은종 선수가 오히려 뛰었을 것 같은데요. 야, 글쎄요. 지금 드론은 안마당을 뒤적으로 쫙 내려와야죠. 막상 막할 상황인데 결국 드론을 막힌 상태고 네, 홍준호 선수 지금 안마당을 뛰어들어가신다요. 아, 이것도 지금 잡혔다면은 정말. 야, 어렵죠. 네. 드론이. 이게 전부죠. 홍진호 선수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는 변은종 선수 안마당을 지적은 해처리 취소를 했군요. 네, 아주 지금 잘한 선택입니다. 이 본진 자원에서 어쨌든 그 드론만을 이용을 해서 저글링만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을 해줘도 앞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변은종 선수의 저글링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안마당의 처리 취소한 자원으로 저글링 계속 찍어서 지금 변은종 선수를 러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홍진호 선수 막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지금 드론 숫자는 변은종 선수보다 홍진호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 병력 보는 상황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드론들이 앞마당을 찍고 다시 본진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명히 자원적인 손해가 있을 거란 일입니다. 자, 이거 결정한 홍진호 선수 막아내고 있는데요. 공격적 플레이도 대단한데 홍진호 선수의 디펜스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야, 자, 홍진호 선수 이번에 역공 소수의 저글링입니다만은 선수 방금 살짝 화면에 스쳐 지나간 뮤탈리스크의 모습 보셨죠? 네. 일단은 저글링에 의한 그 공격은 디펜스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뮤탈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막아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저글링. 자, 뮤탈리스크가 있느냐 뮤탈리스크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스쿼지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홍진호 선수 과연 여기서 드론 다시 앞마당 쪽으로 쭉 뛰어내려갑니다만은 모든 드론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아니에요. 예. 야, 진짜 대단합니다. 변은종 선수. 자, 스쿼지가 나오면서 변은종 선수의 아, 하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2차 공격. 막아냈어요. 양쪽으로 갈려서 앞마당쪽에 내려가 있는 드론까지 공격. 지지옥기로 선수. 지지선아 변은정 선수 대장쪽에서 부활의 불신을 가립니다. 다음도 현숨을 내쉬어보는 변은정. 선수 안타깝습니다만 이너스 챔피언십의 위너가 3주차 만에 탈락이라는 승차를 맛보게 됐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다합사로 해서 경기 변은정 선수가 이겨내면서 변은정